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일본어. あなたを助ける 3시간 여행 일본어. 얼더스데아르즈から お送りします. 챕터 1의 첫 번째 상황. 기내에서 자리 찾기를 배우고 있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도 이 대화들을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있겠지만 분명히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귀에 좀 익숙해지시도록 한 번씩, 네, 한 번씩은 들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첫 번째 문장은 와타시 노 세키와 도코 데스까? 와타시 노 세키와 도코 데스까? 자, 요 표현이었는데요. 네. 그랬더니 이제 티켓을 봐도 좋을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네, 뭐 티켓을 보여달라는 얘기겠죠. 티켓도 미테모 요로시이 데스까? 티켓도 미테모 요로시이 데스까? 네. 아하, 그러면 티켓도는 이미 배웠고요. 미테모가 네. 보다라는 뜻이군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일본어는요. 네. 문장을 통째로 외우지 못해도 네. 그 한 단어 한 단어 알고 있는 게 다른 언어에 비해서 훨씬 더 유용한 것 같아요. 아, 문장 구조가 굉장히 한국어랑 닮아있기 때문에 한 중급 이상 넘어가기 전까지 초급 정도까지는 굉장히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정말로. 네. 네. 그래서 밑대가 뭔가를 본다. 네, 보는 건데 이제 동사가 변화한 형태죠, 저거는. 이제 본다는 동사의 기본형은 미루입니다. 아하. 네, 근데 뒤에 이제 루가 빠지면서 때모, 이거는 이제 가정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아, 예. 만약에 본다 해도. 본다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아하, 원형은 미루다. 네, 미루. 아, 좀 미루가 더 마음에 드네요. 미루. 네, 근데 이제 네. 원형으로 쓸 때보다 이제 변형하는 형태를 훨씬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규칙이 있으니까 나중에 규칙을 아시면은 조금만 생각하시면 금방 변형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마나 저는 윗대모는 때려치고요. 네. 요로시 데스까 정도만 배우고 싶네요. 네, 근데 요로시 데스까 사실 약간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 얘기할 때 이 데스까 좋습니까? 음흠. 이렇게 얘기할 텐데 요거는 이제 손님한테 물어보는 거라서 높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괜찮으실까요? 뭐 이렇게 높인 말이기 때문에 요로시이 데스까는 이제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손님한테 높여서 쓴 아, 말이죠. 아, 그럼 이 표현도 필요 없네요. 왜냐면 네. 데스까 하면 뭔가 나한테 묻는 거구나라는 건 아니까 그렇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 있어요 하면서 하는 말이 하이 도조. 하이 도조. 네. 하이가 네. 우리 하이는 많이들 들어서 알고 있죠. 네, 많이 들으셨어요. 하이 뭐 이렇게들 많이 대답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네라는 거. 네. 그거는 뭐 여기서 얘기 안 해도 네. 이미 알고 있는 게 아닐까. 하이. 하이 이렇게 하이 하면 네라고 대답. 자, 네. 그러면 누군가 선상 하고 저를 불렀어요. 네. 그럼 저는 하이 하고 대답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도조가 여기 있다는 뜻이네요. 네, 여기 뭐 물건을 건네주면서 here 정도 되겠네요. 네, here it is 뭐 이런 게 아, 뭐라고요? 네, 압축되어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아하, 그렇구나. 네네. 저 뭐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지금? 아, 잘 죄송합니다. 여기요, here. 네. 그렇죠. 그래서 도조 하면서 준다. 네. 그래요, 도조. 그러면 우리가 뭐든지 카드로 계산할 때 카드를 내면서도 네. 도조 이렇게 할 수 있다. 아. 네, 뭐 괜찮습니다. 근데 도조,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비행기 올라탈 때 네. 스튜어디스 언니가 네. 자 표를 봐도 될까요? 요로시 데스까? 하고 물어보면 네. 보여주면서 하이 도조 이러면서 주시면 되겠죠. 그럼 아주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네, 굉장히 도조? 좋아하실 겁니다. 선생님 그래요. 꼭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오, 왜요, 왜요, 왜요? 아, 얘기하고 싶어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이야기하고 싶죠. 네. 자, 그 다음 표현은요. 이쪽으로 오세요. 고치라니 기테 구다사이. 고치라니 기테 구다사이. 네. 구다사이는 아는, 여러분 들어본 표현인 것 같아요. 구다사이, 뭐 해주세요. 네. 구다사이는 그냥 단순히 주세요. 라는 표현이 될 수 있죠. 근데 기테라는 와 주세요가 되면서 아하. 결합이 되는 건데 저는 이런 말이 굉장히 일본어 배울 때 제일 재밌었던 점이에요. 한 가지.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와주세요. 한국말에 와주세요 그러면 온다는 말하고 준다는 말이 결합되어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거기서 준다는 뭐 예를 들면 물건을 주는 것 같은 그 행위가 네. 여기에 사실은
필요가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문제. 그렇죠. 네. 진짜 주는 게 아니죠. 진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말에서도 희한하게 준다는 말이 들어가 있고. 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일본어에서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불필요한 것을 똑같이 반복하고 네, 있다. 네, 저는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보면은 사실 오는 건 주는 게 아닌데. 기때는 오는 거고 그다 사이는 주는 건데. 네, 이 말이 붙어 있어요. 한국말이랑 똑같이. 아하. 되게 재밌어요, 전 이게. 와 주세요 하고 우리말로도 완전히 똑같이 지겹이 돼 버리는. 똑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요. 그러한 기태 구다사이. 네. 우리가 구다사이는 지금 안 배워도 언젠간 배우게 될 표현인 것 같고요. 아주 많이 쓰실 것 같고요. 첫 번째로 네. 배운 구다사이의 짝은 기태 구다사이다. 구다사이. 네. 와주세요. 네. 일로 와주세요. 기태 구다사이. 자, 고찌라니가 이쪽으로라는 뜻이네요. 네. 제 생각에는 고찌가 이쪽 정도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라니가 으로 정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찌라니 하면 이쪽으로. 네. 야, 이거 뭐, 그렇죠? 저처럼. 막 해부하고 계시네요, 지금. 그렇죠? 네. 던지는데 다 맞나요? 영어도 이런 식으로 던져서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고찌라니, 기태구다사이. 근데 되겠고요. 진짜 일본어 못하시는 거 맞아요? 저요? 네. 그렇죠. 전혀 못하지요. 네. 여러분 희망을 가져보세요. 지금 선생님 되게 잘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잘하고 있나요? 네. 잘하고 감사합니다. 계십니다. 자, 손님의 좌석은 바로 저쪽이에요. 억약사마노 좌석이 와스그 소치라데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억약사마노 좌석이 와스그 소치라데스. 오갸꾸 사마노는 손님이란 뜻이었고요. 네. 자세끼와는 좌석은이란 뜻이었고요. 네. 손님 좌석은인데 스그 소치라데스는 뭔가요? 바로 저쪽입니다. 스그는 바로. 아하. 네. 그래요? 네, 이건 시간적인 표현도 되고요. 이 장소를 표현하는 데도 쓸 수 있어요. 아하. 바로. 네. Right here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네. 바로 여기요라고 말하면 스그 도조가 되겠네요. 응? 아니면 말고. 네,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많은 게 들어가니까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왜냐면 여기요가 도조잖아요. 아, 네. 근데 그 여기가 여기요가 이 도조는 here, 그러니까 여기의 의미가 아니고요. 물건을 내밀면서 하는, 아, 네, 물건을 줄 때 하는 여기 있습니다라는 그래요. 뜻이에요. 그럼 예. 그런 말은 없는 거네요. 네. 지금 쓰신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네, 네. 그래요. 네. 자, 던지자 틀리기도 하네요. 소치라데스가 저쪽이다. 네. 소치라데스가 저쪽이면 네. 일단 이쪽 저쪽 두 개만 쌍으로 한번 외우고 갈까요? 네. 고찌 소찌. 아하. 고찌 소찌. 네. 이쪽 저쪽. 네. 이쪽 저쪽. 그거 외에도 이쪽 저쪽 말고 몇 개가 더 있겠지만 네. 일단은 오늘은 이쪽 저쪽 두 개. 고찌라데스, 소치라데스. 네. 이렇게. 뭐 이제 대 가까운 곳에 좌석이 있었다면 오갸사마노 좌세키와 스구 고찌라데스라고 했겠죠. 아하, 그래서 코치라니 키테 구다사이에서 코치가 나왔구나. 네,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고찌와 아하. 밑에 있는 소찌가 이쪽 저쪽 지금. 그러면 코치라니 키테 구다사이 이쪽으로 와주세요고요. 네네. 소찌라니 이때 구다사이. 이때 구다사이. 네. 아, 이런 조합. 네네. 아, 이런 거 저 아주 좋아하는데. 네. 이런 조합 있죠. 네, 잘 찾아내시는데요. 코찌라니 기때, 그 다음에 소찌라니 이때. 네네. 이쪽으로 기때, 와, 소찌라니 저쪽으로 이때. 가. 네. 이렇게 여러분도 이걸 들으시면서 요 정도는 따라해 보시는 게. 네. 예, 네, 저는 이제 영어 강의를 하면서. 한 문장을 외우는 것도 좋지만 네. 그거보다는 두 문장을 함께 외웠을 때 장점이 훨씬 크구나 이런 걸 발견했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한 문장 외우기는 도전이 좀 안 되고요. 몇 번 따라해도 내가 외우는지를 몰라요. 네. 그런데 두 문장을 하는데도 내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면 그 정도면은 나중에 기억날 확률이 높다. 네. 선생님이 영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신뢰감이 팍팍 갑니다. 영어 잘하시잖아요. 아, 네. 네네. 그래요. 그런 식으로? 네. 네, 그래요. 예. 아리가또 그렇죠. 고자이마스 하고 인사하시면 네. 되는 거예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네. 뭔지 기분이 나쁘네요. 아닙니다. 칭찬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이도모.